사람들은 언어의 발달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두뇌를 만들어내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혹시 인간 사회의 그 복잡한 인간관계, 복잡한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기가 막힌 뇌가 필요한 건 아닐까 하는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. 자, 인간 외에 굉장히 복잡한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동물들 그중에 하나가 돌고래인데요. 요즘 이제 우리나라 바닷가에도 바다에도 돌고래가 많이 살잖아요. 저 돌고래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 하면 돌고래 수컷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이 망망대해에서 여성을 코너에 몰아넣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제일 힘든 겁니다. 우리 남자들은 이제 가끔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. 사랑하는 여성을 뒤쫓아가서 그 여성을 벽에다가 탁 짚고 난 너 사랑해 뭐 이거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 이게 아무 골목이 없는 망망대해에서 수컷이 암컷을 쫓아가는데 암컷 계속 도망가요. 꺾고 뭐 이런 언젠가 붙들고 사랑 고백을 해야 되는데 저 몸매도 미끈덩한데 붙들 수도 없고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. 그래서 쟤네들은 어떤 전략을 쓰냐 하면 수컷 두 마리 아니면 세 마리가 이 패거리를 만듭니다. 그래서 한 암컷을 같이 쫓아갑니다. 예를 들어서 두 마리가 쫓아간다 그러면 암컷이 도망가다 이렇게 꺾으면 이놈이 이렇게 앞을 탁 치고 하니까 계속 몰아가는 거죠. 이렇게 한 3시간쯤 쫓아가면 암컷이 지쳐가지고 오케이. 그러면 이제 그 두 수컷 중에 한 명은 망봐주고 한 명은 이제 짝짓기를 합니다. 그러고는 이제 또 다음 암컷 하나 찾아가지고 둘이 또 이렇게 몰아가서 이번엔 네 차례. 그래갖고 둘이 이렇게 합니다. 이게 가는데 저 가끔 가다가 다른 편대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. 다른 우리는 두 마리가 가는데 세 마리짜리가 나타나고 패거리가 나타나고 우리를 밀고 그럼 또 이 두 마리 얘네들이 신호를 보냅니다. 그 물 속에서 신호를 보내면 걔네들이랑 동맹을 맺은 저 옆 동네에 또 패거리들이 있어요. 걔네가 또 달려옵니다. 와가지고 같이 힘을 합해서 얘네들을 또 물리쳐줍니다. 돌고래 사회에서는 그 복잡한 돌고래 관계 인간관계, 돌고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한 머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. 우선 내 짝하고 훌륭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. 가끔 가다가 아주 야비한 놈들이 있어요. 자기가 먼저 짝짓기 하고 다음번에 암컷 할 때는 자기 차례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놈 도와줄 이유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자기만 암컷하고 짝짓기 하고 탈퇴하는 놈이 있어요. 조사해보니까. 그런데 그런 짓을 한 서너 번 하다가 보면 그 사회에서 찍힙니다. 찍히고 나면 편대에 들어오게, 나 좀 같이 도와줄게. 들어와. 그래서 시켜는 주는데 막상 나중에 암컷을 딱 얻고 난 다음에 차례를 할 땐 그놈 빼버린답니다. 그러니까 사회에서 평판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그 사회에서 매장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돌고래 사회에서는 사회적 평판이 굉장히 중요해요. 거기다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둘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팀과 저 팀과의 관계, 또 쟤네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의 관계 맺기에 머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. 그 비상해야 그런 걸 다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. 사실은 우리 중에 학교 공부는 조금 빠지는데 친구나 이렇게 인간관계에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. 21세기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대요. 그 굉장한 머리가 필요한 거거든요. 그런 것들, 이런 것들이 모두 동물의 사고 능력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.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다각도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연구를 나름 오랫동안 했습니다. 제가 연구한 건 저는 열대에서 박쥐를 좀 연구를 하는데요. 그 텐트 박쥐라는 박쥐입니다. 나뭇잎을 이렇게 물어 뜯어가지고 변형시켜서 텐트를 만듭니다. A형 2인용 텐트를 만들기도 하고 삼각형 피라미드 텐트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이파리를 한꺼번에 해서 그 초가집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저런 연구를 제가 벌써 한 십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. 저는 저 연구를 하게 된 동기가 좀 웃기는데 주로 열대 가면 저는
정골 바닥을 기어다닙니다. 그 썩은 나무 뒤지고 뭐 이런 짓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 한참 저 나무 껍질 꺾고 이랬더니 뭐 허리가 좀 아파요. 그래서 또 보면 저기 박쥐가 보여요. 저렇게 매달려 있잖아요. 이파리 이렇게 있는데 밑에 딱 걸려서 어?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또 그걸 그래서 아주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으로 이제 제가 재연구하고 가끔 박쥐 연구하고 이래서 뭐 논문도 벌써 여러 편 써서 내고 그랬습니다. 저들이 저 텐트를 만들어내는 그 방법들이 아주 기발합니다. 저 원래 이 저 이파리의 모양도 저 이용을 하고 어느 부분만 최소한으로 물어뜯어도 쫙 가라앉으면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구조를 만들어냅니다. 머리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1997년부터 서울대 교정에서 까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. 지금 15년째 하는데요. 지난 몇 년 전에는 대조군이 하나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찾다 제일 좋은 데를 찾은 게 대전의 카이스트 저 캠퍼스입니다. 그런데 까치 연구를 하다가 최근에는 저희는 까치의 뇌가 얼마나 저 기가 막히냐 이런 연구를 또 지금 시작했습니다. 까마귀에 대한 연구를 유럽 사람들이 많이 했습니다. 그런데 까치에 대한 건 그렇게 많이 안 돼 있어서요.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런 튜브를 만들어가지고 플렉스글래스로 저렇게 튜브를 만들어서 피스톤을 넣어놓고 가운데다가 벌레를 한 마리 넣어놓으면요. 피스톤에 이쪽은 막혀 있고요. 위에 그림본 막혀 있고 왼쪽 밑바닥도 막혀 있습니다. 저럴 경우에 피스톤을 밀면 밀려가지고 막힌 쪽으로 벌레가 떨어지겠죠. 그럼 못 먹는 겁니다. 그렇게 밀면 안 되는 거고요. 부리로 이쪽 끝을 잡고 잡아당겨야 오른쪽으로 떨어져서 그걸 먹을 수 있습니다. 저런 문제를 저희가 저 까치에게 주면 물론 뭐 이렇게 막 하는 놈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까치들은 저걸 빙빙 돕니다. 이렇게 한 두어 바퀴 돌면서 까딱까딱 하면서 위아래로 보고 잡아당겨서 밑에서 받아 먹습니다. 귀신같이 풀어냅니다. 문제들을. 이 정도로 까치나 까마귀는 여러분이 흔히 가끔 가다가 새대가리 뭐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절대로 그런 표현 쓰시면 안 됩니다. 까치나 까마귀나 앵무새 이런 친구들은 거의 우리가 새 세계의 영장류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머리가 뛰어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연구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뭐 우리의 뇌의 진화를 연구할 때 가장 뭐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건 역시 영장류입니다. 그래서 제가 벌써 1년 넘어 과천의 서울동물원에서 영장류의 인지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들이 얼마나 그 체계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. 지금 살아있는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분이라고 칭송받는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밝혀서 노벨상을 받았던 제임스 왓슨 선생님이 이중나선 구조 발견 50주년, 2004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 50주년 여러 가지 기념 행사 때, 어느 한 행사 때 연설에서 하신 말씀입니다. 영어로 뭐 적어놨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. 저분이 다음 세기에는, 근데 그 다음 세기가 21세기입니다. 21세기에는 생물학과 psychology, 심리학이 만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. 저분이 심리학이라고 얘기할 때 그 심리학은 다른 게 아니라 뇌를 연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. 생물학이 이제 드디어 들어가야 되는 곳이 뇌를 연구하는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. 저분은 유전자를 연구하는 유전학자죠. DNA의 구조를 밝힌 분이고 이런 걸 하는 분인데 그 평생 유전자를 연구하시는